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오늘은 삼성 모노레이저 프린터 SL-M2030 요거 한번 설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기 네,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 위로 15.5, 좌우 가로 32.3, 33 정도 네, 됩니다. 종이는 이쪽에 끼우고, 그리고 받침대 이쪽에 끼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받침대. 토너는 이쪽, 위쪽 보면은, 열면은 이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너 뺐다 꽂는 방법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 공간으로 싹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용지는 이쪽 아래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용지 이쪽에서 나오는 출구는 이쪽에서 배치가 됩니다. 설치는 여기 간단한 설치 설명서 있으니까 이대로 보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해 놓고 제거한 후에 전원 먼저 켜서 작동시킵니다. USB는 이제 드라이버 설치 후에 연결을 하라고 할 때 연결할 거예요. USB는 나중에 지금 안 꺼볼게요. 네, 이제 파워 뻗고 이제 전원을 먼저 켜줍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할 거예요. 이제 초기 워밍업을 합니다. 프린터가. 이거 잘못 아니야? 네, 이렇게 돌아가면 초기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파워 이제 멈추면은 이제 이때 이제 설치 진행하면 됩니다. 삼성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할 거예요.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델명 M2030 검색을 합니다. 와이파이 안 되는 거예요. 2030. 이제 해당하는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찾아가지고 이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 받았으면은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이제 실행 파일 뜨는 건 설치하게 뜨면 그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신규니까 신규 프린터 해서 다음 누르고 USB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 연결을 해줍니다. USB 케이블 준비된 거를 풀어줄 거예요. 좀 찾아서 풀어주면 이 자동 인식을 합니다. 다음 누르고. 네,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를 체크하고 이제 해줍니다. 종이 나오는지 볼게요. 빈11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정되지 않음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프린터를 껐다 켜거나 컴퓨터도 리부팅 한번 해주면은 새로 설치가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리부팅이 됐고 장치미 프린터 가서 볼게요. 지정이 됐는지. 여기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페이지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테스트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트 이제 10장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속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속도인지. 이렇게 되고 요거 이쪽 처지니까 안쪽 거를 좀 올려주면 돼요.
용지가 없으면은 용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동 인식돼요, 용지는. 그리고 소모품 정보 토노 양을 알기 위해서는 제어판 쪽 가서 해당 드라이버 오른쪽 프린터 속성 가서 기본 설정 해서 프린터 상태 보기 누르면은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노는 이제 새 거는 100% 있고 소모되면 0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교체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A4 용지도 잘 출력이 됐고 확인됐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흑백만 출력할 때 요런 요즘에 뭐 송장 A4로 된 송장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4에 3개 정도 택배 송장이 있네요. 이거 한번 출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넣고 급지 설정 맞춰가지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연속으로 택배 송장도 다 출력이 잘 되네요. 네, 출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장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